지난 4월 9일 테일러 스위프트는 6년간의 열애 끝에 배우 조 알린과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만한 결별임이 밝혀졌지만 조용히 잘 만나오던 두 사람의 결별 소식에 팬들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런데 곧바로 불거진 새로운 소식, 바로 더 1975의 보컬 매튜 힐리와의 열애설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수없이 많은 정황과 측근들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상 두 사람의 만남은 기정사실화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열애설이 불거진 지 불과 한 달 만에 두 사람이 결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 1월 더 1975의 콘서트에는 테일러가 깜짝 등장해 엔티히어로 라이브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이전부터 두 사람은 친했던 사이였기에 단지 우정 출연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매튜 힐리는 테일러의 월드투어 공연을 여러 번 관람하거나 지인들과 함께 자주 자리를 갖는 등 함께 있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두 사람을 향한 목격담과 사진 등이 이어지면서 테일러 스위프트와 매튜 힐리 두 사람의 열애설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의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여러 정황 증거들을 통해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은 사실이나 다름없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5일 연예 매체 페이지6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한 달간의 짧은 만남 끝에 결국 결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측근 관계자는 두 사람이 매우 바빠 자주 만날 수 없었고 그저 캐주얼한 만남이었다고 전했죠. 열애설과 당시 마찬가지로 결별설에 대한 두 사람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 다만 각종 기행을 선보이는 인물 매튜 힐리, 최근 테일러와 콜라보를 이룬 래퍼 아이스 스파이스를 향한 조롱을 서슴지 않는 등 팬들은 테일러와 매튜 힐리가 헤어진 것을 대부분 환영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한편 테일러 스위프트와 매튜 힐리는 각자의 월드투어 공연을 가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죠. 드레이크의 반대는 언제나 정배, 이른바 드레이크의 저주는 스포츠 스타들에게 공포의 대상 그 자체입니다. 드레이크가 승리를 점찍은 팀은 매번 그 경기에서 패배하고 드레이크와 사진을 찍은 스포츠 스타들은 이후 악재를 겪게 된다는 기이한 현상인데요. 패배 청부사 드레이크가 이번엔 2022-23 NBA 파이널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3차전까지 진행된 2022-23 NBA 파이널, 동부 컨퍼런스 우승팀 마이애미 히트와 서부 컨퍼런스 우승팀 덴버 너기츠의 혈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시리즈 전적 2-1로 덴버 너기츠가 앞서고 있는 상황. NBA 역사상 최초로 파이널에 오른 덴버 너기츠는 사상 첫 파이널 진출과 동시에 창단 역사상 최초의 우승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NBA 열혈 팬 드레이크는 덴버 너기츠의 우승을 점찍었는데요. 덴버 우승에 100만 달러를 베팅, 또 덴버가 시리즈 전적 4-1로 우승한다는 경우에 25만 달러를 베팅하면서 드레이크는 총 125만 달러를 걸고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적중할 시 도화 83만 달러의 적중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덴버의 팬들은 드레이크의 저주가 또 한 번 발동되는 것이 아니냐며 공평하게 마이애미 우승에도 베팅해달라는 멘션을 남기고 있죠. 월드컵부터 UFC, NBA까지 종목을 가리지 않는 드레이크의 스포츠 사랑. 그러나 스포츠계에선 드레이크 기필령이 내려진 가운데 과연 이번 NBA 파이널에서는 드레이크가 이 악명 높은 저주를 끊어내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